네, 예고해드린 우리 타이거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타이거자산운용 오종태 이사입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왜요? 장 분위기하고 전혀 화사한 모습이신데. 아, 네, 장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제가 건... 죄송할 건 아닌데. 네. 아이고,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우리 오종태 이사님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고 또 올해 투자해야 될 때는 어딘가 그 여쭤보려고 모셨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그 이럴 때는 들어도 잘 행동이 안 돼요. 이게 뭐 김프로님 뭐 저보다 업계 선배신데 한 10년 최소한 10년 정도 이상 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셔도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이기로 돌았다 그냥 이기로 나가지 이 클릭까지 못 가실 거예요. 터치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부분을 경험하면서 생각 구조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러한 조언들을 들어서 자기 구조랑 섞은 다음에 이 손이 움직이지. 네. 안 그러면 행동까지는 이제 못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말을 이렇게 오늘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칠판에 좀 그리려고 했는데 칠판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차트를 좀 몇 개 보이려고 지금 방금 저기서 함께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먼저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는 영향은 가장 큰 건 2022년이나 아, 지금이나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제가 요번에 강의 그 만든 것에 넣어 있는 건데 저희가 녹화를 이거 10월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22년을 그냥 이렇게 정상화라고 써놨었는데 뭐 익숙하시겠지만 이 K자라는 경제의 단어가 처음 나온 게 2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모든 활동이 떨어지고 20년이죠. 네. 20년. 그래서 모든 활동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는 올리고 올드 이코노미가 안 좋아지는 부분을 정부가 정책을 써서 좀 보완하려고 했던 게 20년의 모습이었고 이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21년이 됐을 때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괜찮아진 상황을 올드냐 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전혀 닿지 않는 메인스트리트, 실물경제 이쪽 부분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작년 말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년을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이 과정에서 차트가 넘어왔네요. 다시 어떻게 올라가죠? 네. 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메인스트리트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돈을 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으면서 실물이죠. 예, 실물이죠.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정상화를 우리가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테이퍼링이나 물론 뭐 물가에 대한 잘못된 가이드나 여러 가지 지금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조치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가이드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작년 연말에 제가 10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결국은 지금은 이제부터 내년은 정상화라는 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정책들은 줄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 환경이 지나치게 좋아지는 부분은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제가 22년은 역 K자로 보이더라고요. K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그러면은 그 월스트리트는 김이 좀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메인스트리트는 계속 올리고 하고 싶은 이 K자의 반대 모양 돌림 모양의 K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2년은 지금 현재 역 K자라는 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고 실제 시장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실물 경제에 가까운 주식들은 괜찮고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각광받는 주식들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게 지금 아래가 나스닥이고 위가 다우인데요. 네. 다우 지수는 올라가고 어제 하락분을 반영해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작년 12월부터는.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이래서 다우를 롱하고 나스닥을 숏을 치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12월 달부터 제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잠깐 발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부가 22년 내에 가이드를 이 방향에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반짝반짝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줌이나 이런 것들, 펠로톤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이 유동성 환경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이러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향후에 좀 오래 지속될 확률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어느 정도는 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차트를 요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이게 민스키 모멘트라는 단어로 네.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장이 셌다가 안 좋아질 때에 대한 그 버블이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 차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민스키라는 경제학자분이 그린 게 아니라 이 장 폴 로드리그라는 이 캐나다 학자분이 그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밑에 적혀 있듯이 교통을 중심으로 경제 공간을 지리 경제학자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리를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2차원의 구조를 보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뭔가 밑에서 막 어이없는 행동이 나올 때 그 부분들을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2000년대 나스닥의 움직임의 실제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이분이 이거를 2008년 위기를 가지고 그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이나 여러 가지 위기들의 형태에는 이 극단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에 대해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방향이나 방식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현재 좀 그 정부의 정책과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주식 자산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트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커질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바뀐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둘 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트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보가 이렇게 3%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 투자자들이 진입하던 시점이 기존의 이 학자가 분석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1년과 21년에 2년 동안 좋은 수익을 누린 분들이 있었던 상황도 우리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이 차트에서도 지금 보이는 거고 유동성 정책이라는 게 금리가 낮아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금리 구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레벨 자체가 밑단에서 윗단으로 올라오는 제가 화살표로 점선을 하나 직선을 더 추가적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저런 형태의 과거에 같은 그렇게 큰 하락 99년도, 2000년도에 나스닥이 거의 9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락들은 이제는 그 구조랑 지금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존이 박살날 때는 아마존이 실제로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 돈도 못 벌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세상을 바뀌는 메인 그룹이 기업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와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밑에 받쳐줄 수 있는 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빨간색으로 그린 그러한 모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이 차트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차트와 다른 모양을 공포와 투매의 과정을 거치면서 버텨내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저렇게 떨어져 버릴 겁니다. 저기 각 기업별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장의 그래프인 거예요? 전체 시장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과거에 그 IT 버블 때까지만 해도 전 세상이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안 좋으면 얘도 안 좋고 쟤도 안 좋겠지. 네. 라는 흐름이 제가 그 정프로님 처음에 나왔을 때 강하고 바다를 제가 그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 강에서는 강에서 앞에 가는 강물과 뒤에 가는 강물이 결국은 같은 데를 가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실제 바다의 높이가 같은 것 같지만 바다에서 되게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바다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앞바다가 한국에 있는 앞바다보다 100m도 높을 때도 있고 100m도 낮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강물은
앞물이 내려가면 뒷물은 따라가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아마존이 빠지면 삼성전자도 빠지고 포스코도 빠지고 예전에는 다 그랬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는 아마존은 이러한 공포와 투매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다가 다시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바닥을 짚고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 가능성이 있는 차트의 모양처럼 보일 것이고 뭐 밈스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게임스탑이나 뭐 AMC나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이 흥분의 극단값이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극단값의 유동성이 빠지고 나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면 저 회색 그림처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K자 형태로 제가 그린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2008년 이전에는 경제 구조가 모두 다 비슷한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결국은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구조 자체가 데이터 경제와 비데이터 경제처럼 두 가지가 비데이터 경제가 더 약해진 상태다.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두 개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모습을 이 차트에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내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트는 2021년에 이곳을 지났다가 이미 작년에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정도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미국은. 그래서 뭐 다른 모든 시장이 안 좋을 때 결국은 계속적으로 유지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값도 지금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나스닥의 움직임이 오늘까지 반영하면 이 정도 될 텐데 다우나 다른 나라 시장보다 올해 들어와서는 굉장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유동성과 금리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안 좋은 쪽으로 더 커서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안타깝게 지금 좀 시작이라는 거고요. 그 하락의 시작. 뭐 하락 그렇죠. 뭐 안 좋은 부분의 시작이죠. 예. 네네. 그래서 그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대 BM을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차트의 모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를 보시는 분들이 지난 그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구독자가 증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이상의 투자를 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이하의 투자자들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의 BM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와 김 프로님과 정 프로님의 BM은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측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예측이 맞으면 좋다고 하고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예측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 게 그 사람들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게 그 전체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지. 여기 와서 이걸 맞추는 게 저는 이제 그게 맞추는 게 직업이지만 제가 여기서 와서 맞췄다고 또 저는 얻는 것도 없어요. 이 BM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BM이 뭔지를 잘 정확하게 이해해서 같은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다 익히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구조를 만들고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지 남들의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그 좋은 결과를 투자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 구조를 참고하는 재료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의 시장은 대략 쭉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조정받았다 살짝 다시 반등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시점 정도 그 그래프로 보자면 이제 그 정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주가의 모습은 크게 나뉠 것 같다는 말씀.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 지금 상황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차트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이 라인을 타고 오다가 이 빨간색 점선 라인은 미국 시장 같지만 저희 시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장은 사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우리 시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온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같이 아마 미국 시장이 빠지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있지만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 PBR 1배를 아마 애널리스트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텐데 그게 의미가 그렇게 없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괜찮은 기업들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빠질 확률은 미국 시장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이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일 것 같아서 지금 모든 그 각광과 그 이 설레임이나 모든 활동은 결국 네. 끝에는 소수한테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라는 데는 뭐 설명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군요, 우리보다. 우리보다는 높죠. 네. 이게 뭐 세상에 모든 쏠려 있기 때문에 쏠려 있기 때문이고 뭐 저는 세상에 모든 게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미국 시장은 장점이 더 많이 부각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를 이렇게 보니까 또 답답한 상황들이잖아요. 뭐 네. 가버넌스도 그렇고 네. 또 주주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네. 어제도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유 아니야 그냥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인 것 같은데 라는 네. 반론도 굉장히 네. 커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 2000년부터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피와 상해 A 지수 세 가지의 이제 차트의 모양인데요. 길게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이런 식의 뭐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각과 의견이 만들어져 있는 건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함 속에서 그게 근데 그 과연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 이해가 특히 변곡점에는 많이 필요한데 지금 모양을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뭔가의 변곡점 부분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봐도 아마 좀 느껴지실 거고 금리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그 큰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짧게 네. 보시는 것보다. 근데 지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저는 그 부분에서 먼저 하나 되게 제가 그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기존의 세상과 이번 세상의 구조가 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한국 사회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 3%가 그 대선 방송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방송은 자신들의 정보와 생각을 담론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는 거지 거기에 피드백을 그쪽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방송 체계는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바뀐 것이고 그 대화와 소통의 방식을 몇 년 동안 계속 노력하시다가 이게 메인 사회에서까지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3%의 올해 대선 방송으로 저는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구조의 변화 차이를 이해해야 진짜 흐름의 변화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올해 그 물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현상을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되게 다릅니다.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국 시장은 왜 괜찮고 주주에 대한 그 배려가 저렇게 높은데 한국 시장은 왜 이따위야? 물적 분할하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 우리나라나 이쪽 아시아 쪽에 산업 자본이 늦게 형성된 곳을 나눠서 그린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서양에서는 15, 16세기부터 이제 그 대항해 시대라는 자신들의 유럽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배를 타야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다녔냐면 해적질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 배를 타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데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 자본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돈 내. 너희들이 돈 내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얻은 것을 같이 나눠 먹자. 네. 그래서 정치와 금융이 손을 잡은 게 15세기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금융 자본의 위치가 굉장히 높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의 부흥이 2, 300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산업자본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금융자본보다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면 위에 자기한테 투자한 투자 그룹에 뭔가를 같이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최근에 한 2, 30년 동안 기술 자본이 형성돼서 새롭게 이렇게 사회적 질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서양의 사회고 동양의 사회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이러한 자본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 서양에서 있었던 모델을 반영해서 산업자본한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사회적인 지위가 정치권과 산업자본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본은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제대로 생기기 시작을 한 거라서 금융자본의 힘이 사회적으로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IMF가 끝나고 나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조업 대기업 가면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 힘의 차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투자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 투자자의 수가 3%의 구독자 수처럼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이 많이 늘어난 이 수인 양이 질을 바꾸면서 이 권력 체계와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이 저는 올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자본이 제일 세고 금융자본과 새로 생긴 기술자본이 이해관계가 약자로 갔기 때문에 서로 협업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자기가 IT 기업이 되겠다고 하지 우리나라에서처럼 카카오랑 네이버죠. 네이버랑 미래셋이 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입장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다는 게 그 구조의 차이인 거예요. 이런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면 왜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장하고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나라 사회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조업이 처음으로 활성화되고 비제조업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제조업 부분이 금융뿐만이 아니라 엔터나 문화 쪽에서 굉장히 커졌고요. 네. 제조업은 그 IT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전통 제조업으로 나눠서 구조가 오른쪽 차트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IT 제조업과 비제조업과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후에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균형을 갖고 있는 구조는 우리 경제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식적인 법제도와 좋은 그 투자자를 인정할 수 있고 기업이 얻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면 저희 나라는 서양보다 더 좋은 구조를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한 부분에 예.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뭐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반응들이 아 정말 저 인사이트가 있고 좋은데 이제 화급한 시장 네. 분위기 때문에 예. 약세장이죠 지금? 약세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약세장의 지속이나 약세장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빨라요. 처음에 그 3개월 전만 해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 10년물의 금리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간 것을 예.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빅텍 다섯 개는 아니지만 예. 나머지 그 이익이 안 나는 그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4, 5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 1%에서 2%로 올라가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영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지난 금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의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가 아니라 2.5%를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시장의 10년짜리 기준 10년짜리 기준으로 네. 그 부분이 지금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의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주식은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10배 이상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착각이 있으시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2020년, 21년 같은 상황에서 나도 매도 여러 번 해봤어.
나도 매도할 줄 알아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무엇을 다른 걸 사기 위해서 매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수의 과정상에서 매도가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본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는 정말로 지금 같은 순간에 현금을 만들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이상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기 어렵습니다. 정프로님 그 바이오 주식 못 파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뭐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역시 어렵습니다.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어요. 네, 70%가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그 70%를 보시지 말고 내 비중이 현재 100인데 네. 이 100 중에서 정말로 안 좋은 부분이 내가 머리로는 인정하겠었는데 마음으로는 못 팔겠어 하시면 네. 최소한 가지고 있는 비중의 30% 내지 50%를 그냥 파셔야 돼요. 간격을 보지 마시고. 예. 그러면 내가 아직 그 마음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갖고 싶으신 행동도 하신 것이고 머리로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해보니까 안 좋은 부분이 확실해라는 부분을 절반절반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반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30에서 50% 정도를 여러 번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네. 약세장을 대응하셔야지 네. 지금이 딱 약세장이 시작됐으니까 난 이제부터 주식 안 하고 현금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하고 하지도 못해요. 아까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70이에요. 네. 이거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남은 돈을 지키는 의미가 있고 그 남은 돈으로 다른 좋은 투자 대상을 사서 70%를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됐는데 네.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팔으라고요? 그렇죠. 그 10만 원으로 50%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들고 계시면 네. 50% 올라가는 다른 것들이 보여도 이걸 좀 더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50%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다가 네. 결국은 기회를 놓칩니다. 70%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BM이 지속성이 있을 때는 호재고요. 네. BM이 지속성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라도 네. 그렇게 이제 파는 연습을 어쨌든 내 머리로 감정을 하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감정으로 안 그렇게 딱 룰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 그렇죠. 그럼요? 룰을 정해놓고 룰대로 하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클 시대와 달라진다라는 뜻은 뭡니까? 약세장 구조가 사이클 시대와 달라진다라는 뜻은 그 지금 데이터 경제의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계속 매출 성장 2, 30% 나오고 이익 성장률도 2, 30% 나오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빅테크가 갖고 있는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너무 도미넌트 하니까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다른 쪽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얻은 세금을 이쪽으로 분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이슈가 큰 이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관련돼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었던 너무 독점이 세기 때문에 분할하고 M&A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어제도 지금 그 게임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의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쪽 비즈니스 모델에는 영향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쪽은 아까 전에 그 버블 차트에서도 제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림에 들어가는 당연한 회사고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주식들은 들고 있는 걸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김프로님께서 사이클 경제와의 차이를 물어보셨으니까 예전에는 피크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팔았어야 돼요. 줄였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 사이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의 이유로만 유동성의 이유로만 이 주식들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네.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좀 헷갈리는 게 네. 처음에 설명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한 평균에 대한 회기 네. 그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클을 볼 필요는 없다. 이거 이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차트에서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지금 이 제가 새로 그린 이 그림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랬던 거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포스콘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네. 이게 예전에 사이클 경제가 움직이던 방식이었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다 칭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안 좋아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대체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 물론 이제 뭐 가치주라든지 사이클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성장주가 뭐 그 주도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 특별히 미국 주식은 뭐 거의 다 성장주로 그렇죠, 돼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이 같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동성이라는 게 갑자기 네. 줄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성장주는 단기간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줄이고 네.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치주의 권역이나 좀 둔감한?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 아직은 그 핵심 시장인 대장인 나스닥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10%입니다. 네.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트는 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기 뭐 조언드리고요. 그리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초기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정에서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을 매도하셔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라면 그때부터는 투매에 동참하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이 없는 것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30~50% 빠졌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애들은 70%, 90% 빠집니다. 이런 장에서는.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애들은 30~50% 조정받다가 60% 정도 70% 조정을 예전에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30~50%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은 구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조정받았을 때는 지금 마련한 팔았던 현금으로 같은 좋은 주식을 다시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가 그 오종태 이사님 그 네. 왜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그때 아 이게 왜 저는 솔직히 다 보지는 못해서 네, 네, 네. 이제 제가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이격이 11월 네. 12월 두 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네. 그때 분위기하고 뭐 완전히 바뀐 다르죠. 건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거 계속 그 어베일러블 합니까 봐도? 아 그렇죠. 그 왜냐면 제가 제 생각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별로 아니, 바뀐 게 없고. 주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죄송합니다. 아, 그 근데 굉장히 길게 하셨잖아요. 38시간인가? 예, 25시간 정도 해서 20시간 편집하셨어요. 25시간 정도를 하셨는데 예, 그 중에 예. 그러면 말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후회하거나 주소 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내용.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중요. 지금까지 잘 보셨다 이거죠. 예, 예.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네네.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네. 뭐 이런 게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쭉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큰 네. 변곡점이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말씀하셔서 네. 한두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조심. 네. 아니 이건 제가 상황 예. 예. 네.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네. 네. 그 둘이 얘기하십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뭘 사고 뭘 파느냐라는 거에서 현실적인 네.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 곡선을 흥분 곡선을 안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 아니라 바다라고 아까 설명드릴 때 미국 시장은 그 바다의 높이에서 이렇게 높은 곳이고 한국 시장은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할 확률은 여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네네.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그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부분이 저는 동시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엔터랑 자동차랑 자동차 업종하고 고배당주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좋아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엔터, 자동차, 고배당. 예.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말씀 계속 드리듯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BM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체들은 지금은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터랑 자동차의 특징, 고배당주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당연히 고배당주 좋고요. 우리나라 엔터랑 자동차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엔터는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리오프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식이에요. 엔터 주식은. 그러면서 NFT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과 과거라는 부분이 동시에 갖고 있는 안정성이 있고요.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기차를 할 수 있는 괜찮은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를 최근까지는 좀 느리지만 앞으로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를 둘 다 갖고 있는 네. 구조에서 양쪽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업종이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되고 있어서 오정태 네. 이사와의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저희가 후속으로 좀 시도를 해보죠. 네. 네. 함께해 주신 오정태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